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또 새해가 밝았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도 스킨케어는 저 김야이 열심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재미있게 스킨케어 하자고요. 오늘은 안구건조증 극복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눈이 약해서 렌즈를 오랫동안 못 끼고 안구건조증이 있었던 눈인데 6년, 7년 전쯤에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약한 상태에서 라섹을 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몇 배로 더 심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딱 밤에 자고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각막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정말 눈이 아파요.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나 시력을 잃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좀 아이케어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뭐 눈곱도 많이 끼는 스타일이었는데 눈곱 끼는 것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아이케어 하러 가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눈꺼풀 청결제 또는 일회용 인공눈물, 순면 100% 면봉, 오목한 그릇,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빨리 마르거나. 눈물이 부족하다면 인공눈물을 넣어서 수분을 보충해주면 되고, 눈물이 빨리 마른다면 유분이 분비되는 기름샘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보통 인공눈물을 잘 넣는데도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면 기름샘이 막혀 유분이 잘 분비되지 않아 눈물을 빨리 증발시킬 확률이 높아요. 먼저 온열 찜질을 해줄 거예요. 요즘에는 온열 안대나 이렇게 눈을 운동시켜주는 어플리케이터도 많이 나왔죠. 저는 나름 얼리 어댑터라 모두 나오자마자 구매했어요. 눈을 따뜻하게 하면 눈 주변의 근육이 풀려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굳어진 기름샘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안구건조증을 완화시켜줘요. 혹시 이 기계들 중에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런 제품을 사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눈에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온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팁 하나! 먼저 물을 뜨겁게 데워주시고요. 오목한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눈에 쐬면 됩니다. 3분 정도가 지나면 물이 많이 식는데 이럴 때 눈을 물에 더 가까이 대고 입김을 불어주면 따뜻한 수증기가 더 올라와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로 다시 갈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면 눈이 정말 대박 시원합니다. 다음은 온열 찜질로 유연해진 기름샘을 안과에서 구입한 눈꺼풀 청결제로 깨끗하게 클렌징 해줄게요. 여기서 결팁 둘! 눈꺼풀 청결제가 없는 분들은 면봉으로 인공눈물을 적셔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눈꺼풀을 바깥 방향으로 살짝 뒤집으면 속눈썹이 난 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눈에 유분을 배출해주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는 곳인데요. 저는 눈화장을 조금 과하게 하거나 며칠 닦아주지 않으면 정말 노랗게 굳은 기름들이 다 껴서 나와요. 이 마이봄샘에 굳은 지방만 잘 제거해줘도 유분이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눈꺼풀 클렌징과 온열 찜질은 매일 해주면 좋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줘도 눈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결팁 세 번째,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이건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눈을 자주 깜빡여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눈은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형성되는데 보통 1분에 15에서 20회 정도가 평균적인 눈 깜빡임 횟수라고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는 눈 깜빡임 횟수가 5회 정도로 확 감소해서 눈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으로 장시간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곳곳에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의식적으로 깜빡이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이니 오늘부터 생각날 때마다 눈을 깜빡여주세요. 지금 같이 눈을 깜빡여볼까요?
이 외에도 눈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도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결팁 3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팁 1. 눈 온열 찜질하기. 결팁 2. 눈꺼풀 클렌징하기. 결팁 3.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특히 중요하잖아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눈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저랑 같이 스킨케어 하면서 바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